오늘은 무슨 영상을 찍어볼까 고민을 하다가 한 달에 한 번씩 제 근황 썰을 풀면 어떨까 싶어서 그냥 근황 썰을 풀면서 겟레디 위드미를 촬영을 하려고 해요. 제가 약간 학원을 다니면서 알게 된 건데 요즘 트렌드가 약간 겉보속촉, 겉은 뽀송하되 속은 약간 이렇게 광이 차오르는 그런 애매한 그런 화장이 유행이더라고요. 겉보속촉을 위해 메이크업 포에버 스킨 부스터 이걸 발라줄게요. 제가 지금 이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사하려면 지금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지금 여기 앞에 그 이사 박스가 엄청 있습니다. 월세집을 벗어나고 전세로 가거든요. 근데 정말 거의 무일푼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친한 동생이 전화가 왔는데 그 동생도 자취를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나온 파운데이션은 에스티로더 더블레어 파운데이션 써줄게요. 이게 컬러가 본 컬러예요. 제가 근데 자취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렇게 집을 나올 때도 저는 뭐 경제적 도움을 받을 생각은 전혀 없었지만 그냥 이렇게 조언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집이 좋다, 뭐 그런 집은 좀 피해라, 같이 집을 알아보자 막 이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의 도움을 전혀 받은 적이 없어서 근데 그 친구도 어른들의 그런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다가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저한테 좀 조언을 구하더라고요. 그래서 말해주다 보니까 생각보다 저 같은 친구들이 적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에게 혼자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어른들의 삶을 얘기를 해주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확실하게 이사를 가서 그런 영상을 찍어 올리면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영상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친구들은 크게 이렇게 도움 안 받고 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저처럼. 끝까지 제가 그렇게 이사가는 방법의 설명들이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제가 받은 대출이 조금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많은 분들이 알게 되어서 조금 무일푼에도 저처럼 좋은 조건으로 이사를 갔으면 하는 마음에 그런 영상을 찍어 올리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말이 진짜 많아서 이 영상이 길어질 것 같은데 뭔가 이때까지는 제가 되게 카메라에 낯을 가렸거든요. 뭔가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저의 모습을 많이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평소 제 말투랑 되게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사를 가면은 좀 그런 모습을 더 많이 찍어서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사를 준비를 하면서 화장품들 필요 없는 걸 다 버리다 보니까 쉐딩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눈에 보이는 이 크림 쉐딩을 해줄게. 이게 아직도 판매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사를 일주일 앞두고 친한 언니 집들이를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엄청 많이 먹었어요, 오랜만에. 그래서 지금 좀 부어있거든요, 얼굴이. 그 붓기를 가릴 겸 좀 진한 쉐딩 제품을 사용을 해줄게요. 그래서 이사 무사히 마칠 수 있겠죠? 제가 이삿짐 센터를 막 알아보다가 지금 이사가는 곳이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키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냥 포장이사는 너무 돈이 아까울 것 같고 지금 원룸에 살기도 하고 그래서 반포장이사를 해야 되나 일반 이사를 해야 되나 엄청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사다 놓은 이사 박스가 있기도 했고 뭔가 제가 성격이 급해서 반포장이사하면은 그날 와서 이렇게 짐을 저랑 같이 싸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럴 시간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날 너무 복잡할 것 같은 거예요. 뭔가 너무 시간이 빠듯할 것 같아서 미리 제가 이 짐들 다 싸놓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그냥 일반 이사로 결정을 하고 짐을 싸고 있는데 생각보다 짐이 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큰 박스로 3개 정도 나온 거를 박스를 채워놨고 저는 그릇 같은 걸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이사할 때. 바보지 뭐야? 이거 이사 올 때는 제가 진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보다 짐이 더 많아졌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사가 조금 막막하긴 하지만 어떻게든 되겠죠? 붓기가 빠진 것 같지 않나요? 쉐딩으로? 그리고 이사를 하면서 필요 없는 물건들을 웬만하면은 그냥 버리는 것보다는 판
게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당근 거래를 막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촬영이 끝나고 당근 거래를 하러 가려고 해요. 그래서 한 번 성공하다 보니까 계속 뭔가 자꾸 올리게 되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은근히. 그 다음에 눈썹을 그려줄 건데요. 케이트 브로우 이걸 사용을 해줄게요. 제가 2020년도가 저한테 너무 힘든 한 해였어요. 저는 정말 1월부터 11월까지 정말 이게 사람이 사는 게 맞나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힘든 일이 많았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빨리 2020년이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올해 저에게 거는 기대나 뭔가 그런 게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사를 왔잖아요. 이 집에 오고 나서 뭔가 더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더 빨리 이사를 나가고 싶기도 했고 뭔가 제가 또 하고자 하면은 꼭 그걸 실행해야 되는 성격이어서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사 가면은 더 좋은 일이 생기겠죠? 제가 작년에 너무 힘들었으니까. 힘든 경험을 해보다 보니까 더 오히려 긍정적으로 극복을 한 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원래 그렇게 긍정적인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안나수이에서 제품을 몇 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안나수이 파우더를 사용을 해서 조금 유분기를 잡아주려고 합니다. 크림 쉐딩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마스크 끼면은 금방 지워지잖아요. 이렇게 파우더로 조금 눌러서 향이 너무 좋아. 아까 그 쉐딩을 좀 진하게 넣었잖아요. 이렇게 파우더로 눌러주면은 그 쉐딩이 조금 연해집니다. 이렇게 파우더 좀 해서 쉐딩이 가려진 걸 이렇게 털어내주는 거죠. 살짝. 섀도우도 안나수이에서 보내주신 제품으로 해보려고 해요. 저는 얘로 픽을 해주겠습니다. 301번. 아까 사용했던 그 브로우 있잖아요. 그게 이런 파우더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걸로 살짝만 눈의 음영을 잡아줄게요. 여기 밝은 컬러랑 좀 중간 컬러를 섞어가지고. 제가 작년에 너무 힘들었다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진짜 제가 너무 안 좋았어요. 소화가 또 안 되고 지금 몇 달 동안. 그래서 제가 이사 끝나고 대장내시경도 해보려고 하거든요. 배도 계속 아프고 이제는 최대한 긍정 파워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안나수이 301번 컬러, 이 브라운 컬러로. 이게 펄이 들어간 제품이어서 쌍꺼풀 안쪽으로 살살 칠해줄게요. 근데 생각보다 이 큰 펄이 겉에만 있구나. 저에게 나쁘게 한 사람들을 정말 미워했는데 남을 미워하다 보니까 제가 더 힘들고 저만 감정 소비를 하고 있고 남한테 상처 준 사람들은 본인이 그만큼 상처를 줬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상처를 봐준 사람은 정말 그게 평생 트라우마가 돼서 남아있잖아요, 마음속에.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정말 마음의 병을 떠나서 정말 몸의 병까지 생기는 걸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를 미워하지 않으려고요. 뭐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의 사정이 있었겠고 제가 그 사람들한테 마냥 좋은 사람이 아니었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제가 더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큰 펄이 있긴 하고 큰 펄이 이제 떨어져 나가면 자잘한 펄이 남아있거든요? 근데 눈에 올리니까 너무 예쁜데? 딱 제가 원하는 약간 고급져 보이는 그런 눈이 완성이 돼요. 그리고 같은 브라운 컬러로 눈 아래 삼각존에 음영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아까 눈썹 그렸던 거 있잖아요. 오늘 이게 활용도가 굉장히 높네요. 이걸로 애교살도 그려줄게요. 애교살 음영. 옛날에는 저는 진짜 친구가 많아야 된다, 내 주변에 사람이 많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좋은 사람 한두 명만 내 옆에 있어도 성공한 삶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다시 느끼는 게 연이 끝나버린 사람들이 많지만 생각해보면은 제가 사회생활을 되게 많이 하고 하면서 제 옆에 남은 좋은 사람들도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그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더 잘해주려고 더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분홍색 컬러로 애교살에 톡톡톡톡
파스리 제품으로 블러셔를 할게요. 이게 몇 번이냐면 02번. 초점을 얘한테 잡아줬어. 일단 이거는 살살살살살살. 이게 굉장히 진한 컬러이기 때문에 하여튼 제 옆에는 생각해보니까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정말 친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너 인생 그렇게 살지만 결국에 네 옆에 남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인가? 하고 주변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물어봤어요. 근데 저는 정말 걱정되는 사람이래요. 하도 이상한 일을 많이 겪다 보니까 정말 항상 걱정되고 안쓰럽기도 하고 근데 되게 열심히 살고 정말 열심히 사는 거에 비해 운이 안 따라서 또 안타깝기도 하고 뭐 그런 사람이다 라고 주변에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면 사회생활에서 정말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막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친구를 만들기가 쉽지 않거든요. 더 페이스 샵 잉크프루프 펜 라이너. 오늘은 오랜만에 펜 라이너로 사용을 해주겠습니다. 컬러는 브라운 프루프 컬러예요. 하여튼 사회에서 학생 때 친구들은 나의 그 순수했던 시절의 친구이기 때문에 오래 갈 수 있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근데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본인의 그런 본 모습이 드러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학생 때의 모습이랑 사회생활의 모습은 정말 다르다고 생각해요. 물론 학교가 작은 사회생활? 정말 미리 경험하는 사회생활이긴 하지만 그 사회생활에서 마음에 맞는 친구들을 만들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저는 생각해보면 사회생활에서 정말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고 10년 동안 연락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좋은 그런 인연이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약간 현타가 왔는데 또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약간 꼬리를 올려서 그려줄게요. 뭔가 세련된 그런 느낌을 주고 싶어서 그래서 오히려 그 얘기를 해주는 친구에게 너무 고마웠어요. 사회생활에서 만난 친구들에게 감사함을 느끼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마스카라는 아이크라운 하드캐리 절대카라 에시킨 이걸 사용해줄게요. 근데 이거 저한테 조금 무거워요. 마스카라가. 그리고 저는 요즘에 이쁜 말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냥 사람이 생각하는 거에 따라 진짜 많은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말도 더 이쁘게 하게 되고 뭔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얼굴도 더 편해지는 게 보이는 것 같고 제가 그 진짜 힘들었을 때 몇 달 전에 저의 영상을 보면 제 얼굴이 너무 우중충한 거예요. 그 힘듦이 얼굴에서 묻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 안 예쁘더라고요, 저의 모습이. 제가 마음을 고쳐먹고 본 최근 영상을 보니까 다시 제가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엄청 미인이어서 예뻐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우중충한 모습이 거쳐내지니까 너무 진짜 사람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생각하는 거에 따라 이 얼굴에서 다 드러나는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긍정 파워를 갖고 사니까 너무 좋아요. 이렇게 립스틱 두 가지가 있는데 403번이 핫핑크 컬러고 402번이 핑크 레드 컬러예요. 레드 핑크? 근데 진하게 입을 진하게 하진 않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만 발라주고 원래는 총알 브러쉬로 하는 게 좋긴 하지만 그냥 깨끗한 브러쉬로 얘를 퍼트려줄게요. 입술을 여기를 좀 두껍게 오버립을 그려줬네요. 오버립 그릴 때는 입을 일자로 이렇게 만들고 하는 게 예쁘게 돼요. 아까 이거 뷰러로 속눈썹 처진 걸 좀 다시 올려줄게요. 이렇게 됐고 저는 이제 머리를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뭔가 아직까지 카메라에 낯을 가려서 좀 제 본 모습을 못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말하는 영상? 찍을 때는 조금 더 제 본 모습을 보여주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